액션 스크립트 2.0으로 만들고요. 오늘은 조각배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각배 만들 건데요. 스테이지요. 여기에 FPS랑 사이즈랑 스테이지 색깔이랑 손좀 보려고 그래요. FPS는 이제 24로 할까요? FPS 1초에 24개의 프레임이 보이도록 그 정도 속도가 나는 거죠? 그 정도 속도가 나도록 해주고요. 사이즈는요, 600에 300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에디트 눌러가지고요, 600에 300 하고, 배경도 바꿀까봐 심심한데. 어차피 열려있죠? 열려있으니까 바로 밑에요. 백그라운드 컬러요. 거기 눌러가지고요, 약간 연한 하늘색? 뭐 고를 게 이거밖에 없네. 연한 하늘색 뭐 하나 누르고요. 오케이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배를 그릴 건데요. 레이어 1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것도 하나 안 해본 거 해보지 뭐. 레이어 1이라는 글자요. 수영 씨, 레이어 1이라는 글자를요, 더블 클릭할게요. 그래서 조각배라고 적어줄게요. 조각배. 수영 씨, 이 오른쪽에 FPS 24하고 사이즈는 600에 300에 색깔은 하늘색. 600에 300 색깔 하늘색. 어? 왜 그래? 자, 이제 밑에 할 건데요. 밑에 초록색부터 할 건데요. 동그라미로 만들어가지고 쪼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요. 보시면은요, 초록색 그라디언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기 전에요. 동그라미 먼저 누를까요? 여기 두 번째 거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와 네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요. 동그라미 둘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동그라미는 이 오버는요. 언제든지 부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막 부서뜨리고 잘라서 지우고 다 되거든요. 모양 바꾸고 다 되거든요. 근데요, 오버 프리머티브는요,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아까 뭐 유리 상자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양을 마음대로 못 바꿔요. 막 이렇게 절반 잘라서 버리고 이거 못 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절반 잘라 버릴 거잖아요. 그럼 오버로 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거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자석 위에 거 누르면요. 유리 상자 같은 데 들어가 버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라 그래서 수정이 안 돼요.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쉐이프처럼 쉐이프 좀 부서 있는 거 같은 약간 이런 부서 있는 느낌? 잘릴 수도 있고 막. 어쨌든요. 저 원형 선택했잖아요. 오버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요. 연필이랑 요거요. 그러니까 필 스트로크 칼라, 필 칼라 뭐 하는데요. 있잖아요. 스트로크 칼라가요. 이상하게 해요. 저기요. 드림 그러니까 저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스트로크 칼라를요, 그라디언트 안 됐거든요? 안 됐었어요. 예, 네,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는 돼요. 그래갖고 얘네는 보니까요, 얘네, 우리 교재 34쪽처럼 하려고 하는데 얘네 보니까요, 그라디언트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이거 할게요. 이거 누르고. 누르면 동글동글한 그라디언트죠? 근데 책을 보니까 책은요, 어쨌든 뭐, 만약에 직선 그라디언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어차피 한 김에. 응? 여기는 동글동글한 것밖에 없는데, 직선 그라디언트, 이게 색깔은 딱 마음에 들어. 딱 좋아. 딱 좋아. 근데, 이게 동그란 거 말고 직선. 응? 그건 이거요. 요 아이콘 중에요, 첫 번째 거, 칼라. 여기서요, 요 연필 모양 한번 클릭할래. 연필을 눌러, 연필. 됐죠? 연필. 페인트 통 누르느냐, 연필 누르냐, 달라요? 연필 눌러야 돼, 연필. 연필 눌렀어? 그러면 타입이 레디얼이죠? 타입을 리니얼로 바꾸면 끝나요, 리니어. 됐죠? 자, 일로 갑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한 김에 여기서 그냥 할까? 페인트 누를까? 페인트? 이게 필 칼라죠? 페인트 눌렀어요? 이게 이쪽으로 갈려나? 느낌이 불길하다. 여기 누릅시다.
여기서 고칩시다. 여기 눌러서 초록색 그라디언트 누르고 초록색도 리니어로 바꾸세요. 초록색도 리니어로 바꾸세요. 자, 근데요? 근데요? 지금 스트로크랑 필이랑 그라디언트가 리니어인데 둘 다 오른쪽이 검은색이에요. 이게 싫거든. 이게 싫거든. 이게 싫어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되네. 그러면요. 일단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컬러펜을 보시면요. 페인트 통, 페인트 버킷. 초록색 그라디언트 밑에 위아래로 까맣고 하얀 거 있죠? 그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눌러보니까 스트로크 컬러랑 필 컬러가 바뀌어. 그죠? 그죠? 궁금해서 눌러봤어. 바뀌죠? 바뀌어요? 너 확인했어? 좌우가 바뀌진 않네? 그세요? 이렇게 해요. 검은색을 일로 보내. 초록색을 일로 보내. 끝까지 보내. 이렇게. 이렇게 하죠 뭐. 됐죠? 그러면요. 그라디언트가 서로 이렇게 약간 방향이 반대죠. 빨강 검정, 검정 초록.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특이하게. 합니다. 원형을 만드는데 약간 찌그러뜨려도 될 것 같아. 얘네 보니까 되게 넓어. 우리도 뭐 이렇게 하지 뭐. 찌그러뜨리지 뭐. 너무 큰가? 조그맣게 할까? 배가 지나가게 하게 우리? 에? 배 지나가게 하게? 너무 크게 하지 맙시다. 적당히 합시다. 배 지나가야 되니까. 절반 자르는 게 되게 쉬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셀렉션 툴 있잖아요. 검은 화살표 있잖아요. 셀렉션 툴로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하면 그냥 지워져요. 아시죠? 이만큼 선택해서 딜리트하면 그냥 그냥 지워져. 근데 문제가 뭐야? 선도 없어져. 선은요 뼈다귀 있죠. 뼈 본 툴인데 본 툴 밑에 눌러보면 두 개로 돼 있거든요. 하나는 페인트 버킷, 하나는 잉크 버틀. 페인트 버킷은요 면색을 채울 때, 잉크 버튼은요 선색을 만들 때, 선색을 해줄 때, 에? 선색을 넣어줄 때, 면색을 넣어줄 때 페인트 버킷, 선색을 넣어줄 때 잉크 버튼. 잉크 버튼 눌러서 클릭하면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 선택 안 하고 그냥 해도 들어가. 그냥 툴로 누르면 그냥 들어가. 셀렉션 안 해놔도 툴로 그냥 누르면 그냥 들어가더라. 클릭하면. 시영 씨,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까만 화살표로요. 절반 잘라주세요. 그 뼈 본툴 밑에 눌러가지고 잉크 버튼. 그리고 반달 클릭. 됐어.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원형 툴 다시 쓰는데요. 얘 선택돼 있으면 안 돼요. 선택 안 돼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원형 툴 클릭을 하고요. 이번에는요. 초록색도 원형 그라디언트로. 빨간색 원형. 얘네도 그렇겠죠. 원형 그라디언트에 리니어 같은데? 리니어. 리니어까진 좋은데 문제가 심각하죠? 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방향은 반대로. 얘랑 그라디언트 방향 반대로. 아까 했었죠. 빨강 검정, 검정 빨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로크 컬러랑 필 컬러요. 스트로크 컬러는 빨강 검정, 필 컬러는 검정 빨강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서요.
이게 약간 일러랑 약간 살짝 다른 점이 있어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천천히.